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어서 다려서 만드는 꽃입니다. 이게 두 가지 원단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요. 그래서 이제 원단을 이렇게 두 가지를 뒤집어 놓은 건데, 이거 다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 육각형 원단을 접어서 이런 식으로 데려가지고 만듭니다. 두 개가 잘 어울리는 걸 선택을 해줘요. 이렇게 하던가,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꽃이 보이게 이렇게 됩니다. 준비물은 원단, 이두 가지 대조되는 원단을 구하고요. 그다음에 본인데요. 이 본은 한 변이 7cm짜리 육각형입니다. 이거를 딱딱한 종이를 하나 놓으시고 각도기가 필요해요. 자, 7cm, 120도 각도로 하면은 육각형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. 네, 각도기와 자를 가지고 이 본을 만듭니다. 그래서 원단을 두 장을 잘라요. 그래서 겉과 겉을 지금 이거는 그냥 재봉틀로 박았는데 손으로 박아도 될것 같아요. 창구멍을 요 가운데 쪽에 두시고 한 바퀴 쭉 박은 모습입니다. 저는 이게 뒤집기 전에 C접 이 각도 있는 부분, 이 모서리라 그래, 이 꼭지점 부분, 이 꼭지점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, C접이 아주 작아지게 커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각이 뾰족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을 하고 뒤집습니다. 네, 이렇게 바깥에는 매미 소리가 나고 있는데 들리시나요? 아주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. 밖에 온도가 저희 집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그런지 40도예요. 습도는 56%. 습도는 그래도 괜찮네요.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이 뾰족한 각을 살려줘야 합니다. 실뜨개로 또는 아주 두꺼운 바늘 같은 걸로 여기를 쫙 살려주면 얘가 아주 뾰족하게 잘 나오죠. 그래서 꼭지점을 이렇게 잘 살려줘요. 그 다음에 대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리미 작업인데요. 다리미를 준비하시고, 세번 접어볼까 합니다. 세번 접을 때는 반을 접는데,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접으면 육각형이니까 반 접은 그게 이 줄이 세 개가 나오죠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, 요 접은 선을 해서 이 중심점에다가 요 꼭지점을 놓고 이렇게 둡니다. 예, 그래서 눌러서 한번 다려줘요. 또 꼭지점에다 이렇게 두고 눌러서 다린 다음에 다릴 때요 부분에 닿으면 어떤 거는 녹더라고요. 제 거는 요번에 안 녹는 걸 샀는데 요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어요. 녹아서 흘러내리면 골 아프니까.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운데 점에다 딱 두시고
이렇게 해서 눌러요. 가운데 점에 두시고. 이 원단 역시 너무 두꺼우면은 대림질하기도 사납고 나중에 모양 만들기도 좀 그냥 별로니까 40수 정도 이렇게 해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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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, 이런 모양을 만들면은 이제 된 거예요. 이렇게 딱 육각형이 나오죠. 작은 육각형. 아까 그큰 본에서 이 작은 육각형이 나온 거예요. 그요 상태에서 이제 휠을 이렇게 앞뒤로 약간 이렇게 눌러 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. 자, 요것도 앞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샥 눌러줍니다. 그래서 다 눌러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뒤는 이렇게 되고 앞은 이렇게 돼요. 이건 이제 좀 크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가운데다가 장식물을 달아주면은 더 예쁘겠죠? 그래서 이거를 많이 만들면은 이렇게 가방에 장식물을 이게 달수 있어요. 너무 지저분하다. 그럼 한 개만 달 수도 있겠죠? 가방에 한 개만 이렇게, 이렇게 달거나, 또는 옷에 브로치로 이렇게 달수 있습니다. 네. 이거를 가지고 이제, 많이 똑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쭉 연결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연결된 거를 육각형을 전부 연결해서 그냥 가방을 만드는 경우도 봤어요. 이게 육각형이 아주 접어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해보니까 좀 이지러지기도 하고, 예, 그래서 좀 아주 세심하게 바느질 해야지 그거는 가능하고요. 예, 한 개씩 만들어 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